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증시 셔터업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잘 일어나셔서 출근 준비하시는지 또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채팅창으로 안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으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박지영 차장님은 어떻게 잘 일어나셨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이 최근에 중국 시장 좀 조정 크게 나오면서 그래도 설마 자식 버릴 일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반등이 나아졌던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막 좋은 막 엄청 오른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걱정을 한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한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뭐 미국과의 화해를 위한 뭐 전초다 뭐 그런 네. 이야기들도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너무 걱정하는 것도 물론 이제 항상 의심을 해야 되죠. 근데 너무 이제 걱정해서 막 전전긍긍하는 것도 좋은 이제 그 방식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위험하니까 주식 다 팔아야지. 이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기회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뭔가 너무 과도한 것도 안 좋고. 그래서 한 중심을 좀잘 잡는 게 예. 중도 이런 게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기대를 해보겠고, 오늘도 대포차 시간인데, 최근에 보면은 대포차 종목 가져오는 게두 분이 좀 금일 관심주랑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라서 뭐 실적 좋은 종목들 그런 게좀 겹칠 수 있겠죠. 네, 그런 네. 얘기도 저희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덥고, 이제 밤사이 계속 열대야가 막 10몇 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아침부터 땀을 진짜 한 바가지를 흘렸어요. 네. 아침 방송하고 오는데. 아, 저는 뜨거운 물로 꼭 샤워를 하는 편인데, 샤워하고 나면 너무 덥더라고요. 더위를 많이 느끼실 텐데, 채소들도 많이 더운가 봅니다. 지금 채소를 고기에 싸 먹을 판이라고 합니다. 폭염과 코로나 인력난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제목이 재밌죠? 저 되게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한번 소고기 이렇게 해서 해보고 싶다. 네. 네, 채소가 너무 비싸서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나 이 잎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시금치, 상추, 깻잎 등이 폭염에 취약한 잎채소류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MBC 가서 한 얘기인데. 아, 정말요? 아, 근데, 이건 되게 의외예요. 식물은, 햇빛 많이 받고, 요새 비도 또꽤 많이 왔잖아요. 네. 예, 뭐, 폭우이긴 하나, 소나기가 한번 내리면 확 내려서, 그래서 되게 잘 자랄 것 같은데, 엽채류, 그러니까 잎이 있는 이런 채소들은 폭염 때문에 가격이 지난달에 상추가 120% 올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작년에는 파테크였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되는, 상테크? 상테크, 추테크? 추테크. 해야 될 판이에요. 그 베란다에 상추 심어야 될 판이에요. 왜 네, 정말 그런 그리고 게. 고깃집 가봐도 약간 상추가 시들시들해 있어요. 비싸서 좀 그래서 그런 건지 네. 약간 시들시들해 있는데, 뭐 비싸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비싸다고 하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코로나 인력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서 맞아. 원래는 이제 수확할 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 맞아. 이분들도 많이 줄어서 인력난까지 겹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란값 계속 막 금값이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다이아값 가나? 제목들이 다 신박합니다. 샤넬값. 예. 그래서 이게 계란값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AI 때문에 그 후로 폭염까지 또 겹치면서 추석까지는 계속 비쌀 것 같다. 물가 걱정 또 나오고 있네요. 지금 뭐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가 다 키우는 숫자가 한 6,9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 900만 마리가 거의 1,000만 마리 가까이가 그러면 한 15, 16%잖아요. 살처분 됐고. 근데 6,000만 마리뿐이 안 키우나? 전 국민 5,000만인데 1인 1닭 하면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산란계랑 약간 다르니까 산란계랑 약간 다르니까 우리 동물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이게 추석까지 가면 인플레이션 이게 또 네. 걱정하는 어제 또 파월 의장은 또 일시적이다라고 일부 품목에 국한된다. 네. 근데 지금 물가 안 오른 게 있나요?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맥주 가격이 내렸어요. 아. 그거 아세요? 많이 안 드셔서. 어, 그렇죠. 네. 경쟁? 지금 좀 어려운 때 이제 경쟁에서 MS 좀 뺏어오자라고 하면서 맥주는 이제 경쟁 때문에 가격을 좀 내렸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물가가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애주가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한테 좀 반가운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 전기차 사고가 나고 나면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이제 보험을 들었어도 본인이 부담을 했어야 했대요. 왜 그렇죠? 네. 되게 비쌌을 텐데. 그럼 사고 났는데 차체는 내가 고쳐줄 테니까 엔진은 네가 고쳐라. 네, 이상하죠. 그런 이야기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파손이 돼도 전체를 교체를 해야 돼서. 아, 그래요? 비용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배터리 교체 비용을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저는 사실 이 자동차 보험 세금 이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네. 좀 외제차 타는 사람들 되게 좀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이 보험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국산차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외제차 고치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외제차 가입하시는 그러니까 7대 3이 나오더라도 국산차가 이제 과실이 3이고 외제차가 7이더라도 차값이 비싸니까 이거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지 좀 억울하지 않나. 저는 이제 국산차만 타니까. 네. 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더 부과해야 되는 거고 세금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저는 좀 큰 차를 타거든요. 국산 큰 차를. 네. 근데 조금만 외제차는 차가 작다고 제 차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데도 세금을 적게 내고. 뭔가 이게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빨리빨리 고쳐지지 않고 있던 이게 국회에서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갑자기. 각분. 국회에게까지. 저것도 사실 아니 차가 저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또 올라갈 거라고요. 아, 네. 예.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보험사들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보험료는 안 올리는데 네. 전체 보상은 고쳐준다. 해줘야 하는. 근데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약간 엔진 같은 느낌인데 네. 살짝만 사고 나도 엔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3천만 원짜리 차에 7,800만 원 비용이 들 텐데 더 들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걸 보험사가 다 하면 보험사가 망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네. 저는 이거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네. 어쩔 네. 보험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 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사고 싶기도 하고 사고 싶지 않기도 하고 저런 내용을 보면.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보조금은 많긴 한데 또 줄고 있어서 전기차 선택하시는데 변수들이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후속 기사가 나와서 가져와 봤어요. LG 베스트샵이 아이폰 판매를 결국엔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라고 해서 여기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통신기기 판매업 상생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판매가 가능해졌고 8월부터 판매 시작하는데 2주 정도 교육을 하고 나면 8월 셋째 주부터는 이제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건 진짜 잘한 거예요. 애플 스토어에 놀러 가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거 네. 막 만져보고 네. 그런데 그런 요인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스마트폰만 볼까요? 스마트폰만 보고 딱 갔는데 저기에 막 그 뭐죠? 뭐 다른 고급 거. 고급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탁기, 식기 건조기, 네. 우리 집에 없는 거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집객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데 1층에 명품관이나 화장품이 있는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현대백화점이 지하에 그 식품관, 그 맛집 이런 것들 많이 해놓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먹고 구경도 한번 해. 구경하다 보면 저 옷 예쁘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전 쪽 입장에서는. 집계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LG 스마트폰 팔아서 얼마나 남았겠어요? 안 남아, 적자. 손해였죠. 손해였죠. 네. 근데 그거 싹 빼내고 아이폰 집어넣으면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소기업 여기 협회와 이 협약을 맺으면서 갤럭시도 판매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제가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뉴스 오늘도 살펴봤고요. 시장은 문을 열었죠. 지금 보시면 지금 코스피는 12포인트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3,249포인트. 아, 지금 뭐 3,300이 언제 왔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좀 지났고 네. 기간 조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뭐 3,2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간 조정이 조금 계속 될 것 같고 일단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좀 많이 있어요. 테이퍼링, 네. 그다음에 피크아웃 우려.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박살나느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 어닝 시즌에 이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식을 밀어 올렸다 끌어 내렸다 할 건데 뭐 그 기간 동안에 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뭐 고만고만 할 거고 네. 그럼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가 8개월 연속으로 월 단위로 상승을 했다고 해서 네. 이번 달에 이제 이거를 남은 거잖아요. 오늘까지. 네. 이번 달에 좀 힘들지 않을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예. 뭔가 막 대단한 뭐가 딱 나와서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신기술 뭐 TSMC 넘어서 네. 뭐 이런 게 나온다거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그만 삼성전자 애플카 갑자기 갑자기 네. 그런 거 아니면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9개월 연속으로 10개월 연속으로 11개월 연속으로 그러면 부담만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면 조정폭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기간 조정하는 게 맞지 괜히 많이 올라갔다가 자기 능력에 안 맞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추락할 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에너지를 이제 좀 채워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6.62포인트 오르고 있네요. 근데 코스닥이 어제도 빠져서 네. 약간 최근에는 또 중소형주를 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미국도 러셀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지고 지금 빅테크들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그들의 실적이 워낙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선이 그쪽에 좀 많이 쏠리는 것 같고 뭐 바이오도 재미가 없고 어제는 반도체 쪽이 어제 몽창 빠졌거든요. 네. 반도체 쪽이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 뭐 SK머티리얼즈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TCK 이런 종목들이 어제 몽창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시가총액 좀 크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차지하고 있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니까 뭐 코스닥도 힘을 못 썼는데 다 같이 좋은 시장은 없어요. 예. 다 같이 좋은 시장은 없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뭐 이제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쪽이 좋아하면 여러 면 사람이 있는데 이쪽이 뭔가 웅성웅성하고 있으면 몰리죠. 이쪽으로 몰리잖아요. 네. 아, 난 그래도 관심 없어 그러고 이렇게 안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약간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 좋은 쪽으로 쏠리거나 하면 이제 대다수의 중소형주들은 약간의 그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라서요. 일단은 지금은 몇몇 좀 강한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중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어 보여요. 작년처럼 지수가 와 오르면서 다 같이 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플러스다 보니까 오르는 종목들이 양시장 다 많은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보합권이고요. 네. 네이버 조금 빠지고 있고 뭐 포스코 빠지고 있다. 이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하이닉스는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목표가 낮추고 뭐 난리가 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는데 많이 못 올랐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소개해준 소식 때문인지 LG전자는 0.9%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기가 오늘 대포차 종목인데 1.86% 네. 크게 오르는 종목이 없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을 한번 좀 볼까요? 네. 코스닥은 어제 뭐 좀 뭐 카카오 게임즈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연일 좋아 보이는데 일단 크래프톤 상장을 앞두고 조금 네. 주의는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게임즈들 크래프톤 상장이 사실 기관의 수요 예측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 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공모주에 대한 열풍이 조금 식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관이 게임즈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한번 좀 뭐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뭐 다른데 경쟁률은 1800대 1700대 1이었는데 크래프톤 250대 1이었다고? 그러면 쟤들이 게임즈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간접적으로나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는 대어가 상승을 하면 대어가 상장을 하면 나눠먹기 해야 되잖아요. 게임즈 상에서도. 아, 그렇죠. 크래프톤 투자하려면 크래프톤 투자하려고 삼성전자를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카카오 게임즈를 판다든지. 그렇죠. NC를 네. 판다든지 네. 할 겁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곧 상장하니까 그거 분위기를 봐서 이제 게임즈는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카카오뱅크는 또 막판에 엄청 몰려서 뭔가 시장에서 리포트들은 안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공모는 또 몰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받으신 분들은 10주 청약해서 6주 받았어요. 현대차증권에 넣으셨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이 이야기는 하면 하면 안 되나요?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손해인데 한 투까지 가장 적게 나와서. 저는 한 투에 넣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예. 10개를 넣었는데 1개를 나온 주식과 1개가 네. 나온 주식과 10개를 넣었는데 5개가 나온 주식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은 걸까요? 한 주가 나온 주식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엔 10개를 넣으면 한 주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10개를 넣었는데 4개, 5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아, 그럼 전보다는 덜 매력적인 그렇죠. 건가요? 그거는 사실 저는 한 주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참고로 네. 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나올 줄 알았는데 4주 5주 나왔다? 네. 그럼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살라 그랬는데 안 사줬어. 예. 주식을 살라고 했는데 주식이 팍팍팍 올라가니까 안 사줬어. 좋으니까 올라갔겠죠. 네. 내가 안 살라고 밑에 딱 걸어놨어요 주식을. 근데 주가가 푹 빠지면서 체결이 됐어요. 네.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걱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분 많이 갖고 있고 카카오뱅크 엄청 좋다라는 건 알지만 네. 기존의 IPO와 지금 IPO가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그 냄비 속의 개구리. 네.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팔팔 끌려요. 그렇죠. 주식에서 이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왜냐면 냄비에 물을 받아놓고 개구리를 넣어요. 네.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잖아요. 네. 불을 지펴요 밑에. 그럼 개구리는 그 물이 뜨거운지 모르고 뜨거워진지 모르고 도망 못 가고 거기서 그냥 삼깁니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오르는 거에 매몰돼 있어서 계속 오를 거야 하면서 변화를 못 느끼거든요. 변온동물이 뭐죠? 우리는 변온동물이죠. 저희는 아니죠. 그 무슨 예. 동물이죠? 하여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변화를 느낌을 근데 지금 자꾸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 처음 하시고 IPO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모주 청약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따상이구나라고 작년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매번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또 달라졌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오늘 너무 옆으로 많이 샜죠? 아니에요. 그래도 네. 많이들 카카오뱅크 공모하셨을 것 같아서 청약 네. 결과 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맥스트가 그 와중에 또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29.98% 네.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IPO 한 기업들 가운데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이 외에는 올해는 결과가 안 좋았다는 얘기까지
좀 말씀. 따상상 같네요. 따상상. 네. 아. 알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해외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네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증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간밤에 해외 증시는 나스닥은 0.7% 올랐고요. 다우와 S&P는 조금 빠졌습니다. 간밤에 FOMC가 있었죠.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오늘은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뭐 이건 다 알고 있었죠. 전부터 이제 테이퍼링 할 거라고 했는데 뭐 좀 빠르면 7월 달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분위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급격하게 바뀌었고 그렇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 뭐 생각하고 있어?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스탠딩 레포 뭐 이런 이제 기구를 설립을 하면서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하락을 하면 경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어서 약간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던 나스닥은 0.7%나 올랐습니다. 기술주도 실적 뭐 많이 발표를 했죠. 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장 마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다 실적 좋다라고 하고 페이스북도 장 마치고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으로는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본장 열려봐야 알아요. 그러면서 기술주 강세를 보였고요. 파이자, 보잉이 7개 분기 적자를 마치고 다시 흑자 전환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이런 네. 소식도 있었고요. 뭐 화이자도 뭐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백신 많이 팔았으니까. 그럼요. 안 좋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FOMC가 별게 없었고 실적이 좋으니까 좀 뭐 어떻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 모습이었고 조정도 아주 소폭 받았고 나스닥은 기술주의 영향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에너지, 통신, 헬스케어, 자재 쪽 이쪽 업종이 좋았고요. 필수 소비재, 유틸, 부동산 쪽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지표를 보면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 증가했다. 적자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뭐 조금 안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적자가 증가했다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왜죠? 미국은 이제 상품을 사는데 뭘로 사죠? 상품이요? 네. 달러요. 그렇죠. 달러로 예. 사잖아요. 달러는 뭘로 만들죠? 뭘로요? 종이로 만들죠. 그냥. 아, 네. 찍어내잖아요, 걔들. 네. 뭐 금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뭐 철광석 가져와서 만드는 거 아니다. 걔들 그냥 막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네들 달러 찍어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물건 줘. 그럼 물건 받아오고. 이게 적자인 거예요. 예. 미국이 적자가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저희가 더 어렵겠네요. 다 죽습니다. 네. 왜냐면 전 세계 모든 물건은 달러 베이스로 거래가 되는데 미국에서 달러가 안 나오고 미국이 달러를 다 회수해버린다? 그럼 뭘로 해요? 중국 가서 물건 사는데 원화 주면 금으로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근데 금 잘 안 받을 텐데 황금성이 떨어 요새는 네. 안 되잖아요.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보면 6월 상품 수지 적자가 912억 달러로 5월 대비 3.5%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는 좋은 뉴스예요. 미국이 물건을 많이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처럼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이 국가들한테는 뭐 나쁜 소식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FOMC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OMC가 사실 별게 없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시장에는 가장 큰 경제계의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네. 네, 그런 이제 회의 아니었겠습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테이퍼링 아니겠어요? 테이퍼링 어떻게 돼요? 테이퍼링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이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테이퍼링 목표를 위한 진전을 이루었고 이 테이퍼링에 대한 진전이 계속되는지 평가할 것이다 라고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부동산 미국도 부동산이 난리가 났거든요. 엄청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모기지 채권을 계속 사줘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제시한 위원들도 있었지만 다수는 아니었다. 네. 그렇게 큰 지지를 얻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몇몇 위원들은 테이퍼링 지금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부동산 가격 많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게 주류는 아니었다.
라는 거고요.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경제 회복 아직 멀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몇 프로 얼마나 얼마나 좋아야 돼요?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다 구글 실적이 네.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더 좋아져야 될까요?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또 올랐었던데 네. 얼마나 더 좋아져야 되는지 지금 일각에서는 왜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을 때리느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양극화 때문에 그런다. 디디 추싱이라고 그 배달 네. 업체, 이 배달 업체 4대 보험 들어줘라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랬거든요. 네. 중국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네. 중국이 지금 글로벌리하게 돈을 풀어서 잘 되는 데는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식이 많이 저소득층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할까요? 고소득층이 주식 투자 고소득층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식만 오르고 물가는 주식 오르고 물가 오르면 저소득층은 엔겔 지수가 높으니까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네. 뭐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계란값 뭐 올랐다고 눈 하나 깜짝 하겠어요? 그 뭐 이건희 회장님 아직 안 계시죠? 뭐 이재용 부회장도 없네요. 정의선 회장이 네. 계란값 올랐다고 눈 하나 깜짝 하겠어요? 최태원 회장이 계란값이 한 판에 2만 원입니다. 이런다고 뭐 아 걱정이나 하겠어요? 저희만큼은 전혀 안 하겠죠. SK텔레콤이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훨씬 더 영향이 클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 회복, 고용 시작 이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용 회복을 또 강조를 했고요. 기자회견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끝났다라고 해요. 기자회견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제 회복 멀었고 고용 시장이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델타 변이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예정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안정을 뭐 델타 변이 때문에 경제가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면 사람들이 또 직장으로 나올 거고 델타 변이가 있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 국한된 물가 상승이다. 물가 상승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인정 못하면 안 되죠. 인플레이션이 있긴 물가가 오르긴 한 건데 이게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아직까지 낮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하락을 했죠. 채권금리 계속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진전은 있었지만 이게 테이퍼링 아직 먼 일이다. 제가 증권사의 보고서를 몇 개를 봤는데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을 다 자기 제각각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데는 8월에 할 것이다. 어떤 데는 이제 9월 FOMC에 할 것이다. 어떤 데는 11월에 할 것이다. 뭐 KTB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KB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앞당겨진다. 그런 이야기 오히려? 9월 달에 할 것이다. 네. 왜냐면 다 답이 없고 다 애매하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 특이한 거는 스탠딩 레포를 도입한다. 네.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우리 저희 특집 방송 첫날에 네. 오건영 부부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스탠딩이 옆에 서 있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금융기관 옆에 서서 돈 빌려주는 기구예요. 채권 담보로 맡기고. 이제 긴축을 하면 돈을 회수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돈을 회수하면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곤란? 그래요? 네. 그렇죠.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곤란하죠. 곤란. 박강영 아나운서는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됐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네. 엄마는 항상 옆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항상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엄마 만 원만. 없다고 하긴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엄마는 이게 얘가 될 수 없는 게 엄마한테 돈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나요? 아. 그렇진 않죠. 신용대출로 합시다. 아, 그렇네요. 네. 대출로 하죠. 주택담보대출. 아, 그것도 좀 그런데. 주식담보대출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은행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출금해줘야 될 돈이 필요한데 막 이제 인출해줘야 될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죠. 어디에?
뭐 정부에 뭐 임무를 하거나.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것들은 다 현금을 다 국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국채를 FOMC에 정부에 FOMC에 주고 잠깐만 하루만 빌려줘. 대신에. 내 하루 지나면 내가 만기 되는 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하루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게 스탠딩 레포. 맞습니다. 이걸 네. 왜 할까요? 금리 갑자기 올라갔을 때 좀 부담될까 봐. 맞아요. 네. 금리가 급등한다거나 유동성을 축소하기 전 단계다라는 거죠. 연준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6월 달에 뭘 했냐면요. SMCCF, 세컨더리 마켓. 그러니까 약간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 채권을 매입을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판다라고 6월 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부에. 그리고 초과 지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지금 스탠딩 레포까지. 이게 테이퍼링으로 가는 계단이에요. 차근차근 한 발씩. 네. 그리고 테이퍼링에 한 단계 다가섰다라는 게 이 스탠딩 레포를 도입했다라는 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세련되고 과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7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이야기를 했다. 테이퍼링을 안 한 건 아닌데 한 것도 아니야.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안 했는데 했습니다. 예. 스탠딩 레포를 도입하면서 채권 시장에 안전판을 도입을 해줬다라는 거죠. 내가 긴축해도 채권 시장 괜찮아. 내가 돈 단기 자금은 빌려줄게. 스탠딩 레포로. 이렇게 해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삼성전기. 중요한 거는 컴포넌트 사업부입니다. 컴포넌트 사업부가 실적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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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좋아질 거다라고 하네요. 이 컴포넌트 사업부는 MLCC를 만드는 데거든요. 네. MLCC 차량용 MLCC가 하반기에 정상화되면 이쪽 사업부가 더 좋아질 것이다. 예. 그다음에 뭐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 좋지 않았는데 모듈은 사실 신제품 나오면 좋아져요. 삼성전자 하반기 신제품 나오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관련해서 실적 포함해서 하반기 전망들은 저희 이어지는 대포차에서 그렇죠. 자세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셔터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포차 시간 계속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